구독, 좋아요, 콩! But 나중에 11자라도 20일자 30까지 있다 하더라도 뒷숫자가 초일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? 11가 될 수도 있고 21가 될 수도 있잖아. 근데 그냥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30일까지 30개의 숫자마다 있는 게 아니라 뒷숫자를 보면 돼. 뒷숫자 1, 3, 5, 7. 직성이 제일 오르는 달수의 일진이야. 일진이야. 그리고 사주팔자가 센 사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. 1, 3을 가진 일진의 숫자들은 유유하긴 한데, 좀 깊은, 무언가, 뭐라 해야 되지? 좀, 음흉한 기운에 많이 가진 일진이라고 보시면 돼요. 4일, 그리고 6일. 4일, 6일. 참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고 0 0도 있지. 10, 20, 30이잖아. 0도 있지. 이런 사람들은 기분파야. 일진에 그런 숫자 들어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분파이기도 하고. 근데 또 때아닌 때 기가 얇아서 넘어갔다가도, 근데 뭐가 제일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면, 일진으로 봤을 때, 깊이 빠지지를 않아. 깊이 빠지지를 않아. 깊이 빠지지를 않고, 무언가 딱 치고 빠지는 건 있지. 호기심이 많아서 무언가 뛰어드는 숫자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, 5자나, 그리고 7자나, 아까 굳잖아. 그런 사람들은 일진의 자체 내가 기복이 많이 심해. 그리고 성격이 남달라. 맞추기가 좀 힘이 들어. 3, 5, 7, 9가 그래요. 8일. 2일하고 8일하고 같이 가요. 2일하고 8일도 같이 가는데, 8일의 숫자하고 2일의 숫자의 일진을 가진 사람들 차이는 뭐냐 하면은, 2일에서 사람들은 유유하고 무난하게 가는 성격이라 하면, 팔은 어떤 면에서는 깐깐해. 근데 이 깐깐함만 잘 대처한다 하면 사람들하고 2일의 숫자하고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지. 근데 이 사람들은 깐깐함이 좀 떨어지지. 오히려 좀곰 같지. 그렇게 차이를 두면 돼요. 8일을 가진 사람들은 좀 여우 같다 하면 2일의 숫자는 곰 같다. 숫자 2의 일진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참 부드럽지. 제일 성격이 제일 무난하고 사람들이 두루두루 상대하기 편한 일진의 숫자를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9일. 9일은 9수, 왜 우리 9수 되면 수가 사납다고들 하고 7수가 되면 수가 막, 직성이 많이, 기복이 심한 시기가 오고 간다고 하잖아. 그 달력으로 내 날짜 숫자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뒤에 숫자가 7, 9. 이런 분들은 깐깐하기도 깐깐한데 기복이 많은 스타일들이라고 보시면 돼. 이렇게 그냥 크게 가지면 될것 같아. 1일부터 꼭 30일의 숫자가 아니라 뒤 숫자로 타고 가면 좋을 듯 하고. 그러면 내가 거기 그 질문에 그냥 보태어서 얘기하자 하면 나이로 보태어서 얘기해 볼게요. 나이도 마찬가지야. 한 살부터 21살, 31. 41. 그리고 뭐 있을 거 아니야. 1, 2, 3, 4, 5, 6, 7, 8, 9에 0까지가 있단 말이야. 하여튼 숫자에 내 나이대에도 3 끝자가 3자가 갈 때에는 제일 좀 수가 사납고 4자일 때에도 수가 사나워. 사납다는 거는 뭐든 하려고 할때 자꾸 맥힌 줄이 생겨. 3, 4라는 숫자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따라와요. 그리고 1이라는 숫자가 딱 들었을 때는 무언가 자꾸 행사가 요결되는 나이대. 1, 2가. 그리고 5, 6. 5, 6은 무언가 주춤식이야.
주춤식이야. 뭔가 준비하는 식이야. 그래서 뭐 25, 35, 뭐 26, 36 이럴 때에는 다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. 저 이번에 뭔가 이렇게 좀 대박 나요? 아, 물론 돈을 사업하시거나 돈이 들어오거나 뭐 개인 뭐 프리랜서를 하든 돈은 벌겠지. 근데 그게 개개인 차이인 거잖아. 근데 그 나이대가 준비하는 나이대라고 보시면 돼. 딱 중반에 딱 넘어가는 나이죠. 그래서 그땐 딱 준비하는 나이대. 그렇게 딱 준비를 해놨더니 7수가 딱 차고 들어오네. 이건 도 아니면 뭐야. 도 아니면 뭐야. 준비해놨던 게 대박나든가 준비했던 게 뻐그러지든가 둘 중에 하나야. 그래서 7수를 잘 맞이하라는 거고, 그러고 나면 8수에는 질렀던 거, 대박났던 거를 지켜나가는 게 8수, 8이야. 그런 다음에 뻐그러졌던 거, 올림세가 8이야. 깐깐하기도 깐깐하지만, 일진으로 봤을 때 깐깐하기도 깐깐하지만 잘만 달아주면 풀 수 있는 유효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. 나이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. 그래서 8세, 8세에는 딱 준비하는 시기야. 그리고 이제 9세. 딱 9세가 들어, 9수가 또 차고 들었다고. 9수라고 무조건 또 나쁜 것도 많은 아니에요. 운이 그 사람만의 사주를 열었을 때 대운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어. 그럼 9수의 운문을 잘 열어놓잖아. 9수 시끄러운 거 다 걷어갈 수 있어. 그럴 때도 오히려 대박 날 수도 있어. 똑같이 뭐 삼재 대박 나는 거. 삼재라고 뭐 안 좋은 건 아니잖아. 그때 대박 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지. 이거는 진짜 모든 이런 질문들의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에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다 풀 방법과 해결 방법과 그리고 대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확 내가 잡는 거. 대운이 들어왔다는 건 말 그대로 있잖아. 저게 황금 열쇠가 걸려 있는데 나한테 지금 사다리가 없어. 그거 못 달 뿐이야. 사다리 지어주는 게 우리 신령님들이 하는 일이시고, 그럴 때 그냥 사다리 하나 딱 건네주면 돼. 그걸 하나를 못하네. 그래서 7수, 8수 넘어가고 9수 차고 들어올 때가 제일 힘이 들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